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폴라리스 그룹 두 번째 파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도 상한가를 갔죠. 누가 이익을 보는지, 그 주변에 이제 지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요 폴라리스 세원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 조현우라는 대표이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IA라는 회사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 IA 뭐 그룹 IR 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폴라리스랑 다 섞여 있다. 그래서 얘들은 분명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의 내역을 보면은 IA가 이렇게 폴라리스 세원에게 투자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기록들이 나오면서 보시면은 평당가가 3,730원에 이렇게 IA가 폴라리스 세원을 사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을 보면은 거의 두 배의 차익을 보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관된 기사를 찾아보면은 복잡한 내용도 상당히 많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IA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그두배 이상의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면서 회사를 빠져나갔고 임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요거 조금 의심해 볼 만하죠. 아이긴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IA라는 곳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4월 11일 날 기준으로 해서 보유 비율을 완전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직전에는 13.6%의 지분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보고 연도가 21년이죠. 채 1년 조금 더 지나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 진행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금액을 보면 뭐 IA라는 그룹과 그 다음에 SY 미디어 그룹, 그 다음에 알바트로스 INC라는 곳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분을 갖다 다 털어버렸다. 평당가를 이렇게 보시면 들어왔을 때 IA 투자 조합이 1,000원대 거의 대부분 1,000원 초반에서 평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두배 이상의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차트를 보시면 요 매도했던 구간대에 그 관련 회사들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여기 지분 똑같죠? 78만 주.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그 알바트로스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78만 주.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모든 종목들을 털고 나가는 모습. 거의 뭐 880원에서 이제 2,000원대까지 해가지고 많이 털고 나왔네요. 그죠? 인프라웨어라는 곳을 이제 보면은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도 계약을 갖다가 체결해서 상승을 했대요. 어디가 최대주주였다? 셀바스 AI가 여기한테 넘겨주면서 세원에게. 이 세원은 폴라리스 세원이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알바트로스 INC, 요거는 아까 IAA 특수관계자로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인프라웨어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느냐? 폴라리스 오피스로 바뀌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폴라리스 그룹이고, 이 폴라리스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건 세원이다. 이 세원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는 또 IA이면서 IA가 결국에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갖다 지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IA는 실제적으로 폴라리스 세원이랑 그 다음에 아까 아이윈 플러스였던 그 회사들은 지분을 갖다가 많이 털고 나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헬스케어 2대주주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었다. 원래가 셀바스 AI가 가지고 있던 게요 인프라웨어 있잖아요. 인프라웨어. 그러니까 인프라웨어에서 당연히 셀바스 헬스케어의 2대주주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인수를 했던 주체가 어딥니까? IA잖아요. IA 특수관계자와 그 다음에 폴라리스 세원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주가가 올랐을 때 이익을 보는 데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셀바스 AI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요 그룹도 있겠죠. 근데 요 그룹들이 어떻게 있다, 과거에? 폴라리스 세원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 둘다 지분 가치가 지금은 제로로 모두 두배 이상의 차익을 보고 나갔다. 지금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셀바스 헬스케어. 팔아야 되겠죠. 아이윈에 대해서 조금만 볼게요. 아이윈도 최근에 아이윈 플러스와 함께 요것들이 올라갔는데, 뭐, 재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단기 순이익도 점차 줄어들고 있죠. 아이윈 요게 이제 뭐 자회사 이외의 친환경 열병합 발전소 가동률이 50%를 돌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차량 공조 회사예요. 차량 공조 회사.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테마에 섞인 섹터들을 갖다 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친환경이 일단 들어갔어요.
아, 요거 가지고는 뭐 아직도 의심스럽긴 하니까 좀더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 빗썸 자회사. 우리 어디에 나왔었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빗썸 자회사. 요게 결국에는 이제 초록뱀으로 연결이 되고, 초록뱀에서 조금 더 이어가자면 위메이드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신사업을 확대를 하겠대요. 아까 친환경 뭐 열병합 이거였는데, 열병합에서 갑자기 자율주행 센서로 가기로 했다. 아이윈이 하고 있는 게그 이미지 센서 뭐 그렇게 해서 아이윈 플러스랑 두 가지 시너지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것도 하고 뭐 AI는 요즘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쨌든 열병합 AI 의문점 생기고 인프라웨어가 보유 중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대요. 폴라리스 오피스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상화폐를 갖다 건드렸다. 가상화폐를 건드렸으니까 빗썸이 따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얘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차량 공조, 친환경. 그죠? 친환경, 가상화폐, 가상, 그 다음에 AI까지 이런 식으로 테마 타는 것들 모두 다 건드린 거볼 수가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와 가상화폐 폴라 유희 종목 해제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가상화폐 폴라라는 걸 갖다 팔아가지고 또 뭔가 했나 봐요. 그리고 주식회사 광진원택, 광진원택 이게 아이윈 플러스입니다. 아이윈 플러스가 이름이 바뀐 건데. 이 회사는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사업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 테마가 지금 보시면 4개 엮여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요거 한번 보세요. 실패한 M&A로 위장한 사기 거래의 피해와 주가 조작 의혹을 추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뭐, 김상우라는 전직 학원 강사가 세원이라는 상상회사를 갖다가 성형외과 원장에게 30억만 주면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원이 폴라리스 세원이죠. 폴라리스 세원. 그러면은 일단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세원에 들어왔던 IA도 어느 정도의 의문점은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IWIN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그로스앤밸류 그룹 많이 봤죠. 그로스앤밸류 그룹 어쨌든 여기 IWIN 플러스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폴라리스 세원에도 그로스앤밸류 투자조합이 들어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그로스앤밸류 투자조합. 제가 예전에 청보산업에서 이거 말씀을 드렸죠. 청보산업이 지금 뭐라고? CBI다. CBI. 청보 인더스트리먼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FI로서가 아니라 세력 지분 관계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 CBI가 뭘 인수했습니까? 대한그린파워를 인수했죠. 대한그린파워를 어떻게 인수를 했어요?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그 제약회사 히네타였나? 그거를 갖다가 인수를 하는데, 대한그린파워가 들어오고 결국 CBI가 이것도 같이 인수를 하면서 히네타를 갖다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근데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CBI도 차량 공조 회사잖아요. 차라리 차량 공조를 계속 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스닥을 간다? 이런 회사 딱 하나 있죠. 오늘 상승이 나왔던 카나리어 바이오 M. 듀얼 산업이 차량 공조였는데 그런 식으로 돌리면서 뭐그 오레고 봄합이라는 것 온코캐스트 요거를 끌고 와가지고 주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로스앤밸류에 대해서 뭐좀더 보면은 뭐 집행 사업을 맡아가지고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건전하지 못한 지분 관계 복잡한 종목에 들어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어디랑 같이? 한국 채권 투자자문 여기 투자 운용 요두 개를 갖다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두 개가 섞이는 회사들은 전부 다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크다. 개인 투자자들이 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뭐 물론 회사 자체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했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런 회사들은 진짜 지분 관계가 복잡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스앤밸류라는 곳이 폴라리스 세원에, 그 다음에 아이윈 플러스에 이렇게 되어 있고, IA는 결국 아이윈을 통해서 아이 플러스를 지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세원을 통해서 우노와 오피스, 그 다음에 오피스를 통해서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와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헬스케어가 어마어마하게 지분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요거를 소유하고 있는 IA가 가장 큰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빗썸 자회사로 이렇게 해서 뭐 초록뱀 이런 식으로 갈수 있고요. 또 CBI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에 연관되어 있는 그 세력지도의 종목들 또 연관이 되겠죠.
제 영상 보시면 여기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항상 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주의하시고, 셀바스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으로 익절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폴라리스 세원부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기간이랑 뭐 나갔던 기간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도 볼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도 볼수 있고, 이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확 갔다가 확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주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결국에 종국적으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빠지면서 평단가 자체가 고점에서 거의 70% 이상 빠진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고, 그죠? 아이온 플러스. 아이온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진입했던 가격대가 털어먹고 나니까 여기서 빠져버린다. 그리고 앞으로 뒤로 돌려서 보면은 이거 주가 자체도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개입이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셀바스 AI. 셀바스 AI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무슨 단순하게 AI 하나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 적자 회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6배 올라왔잖아요, 6배. 거기다가 주변에 뭐 IA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로스앤밸류라든지 충분히 자금을 넣을 만한 세력들이 있는 거고, 세력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탈하고 새롭게 생긴 이 신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 그죠? 셀바스 엘스케어. 정상인가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이 회사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셀바스 엘스케어는 그냥 AI의 그 뭐냐, AI 기술을 갖다 조금 적용하는 의료기구일 뿐이에요. 의료기구 회사. 근데 이게 이 주가가 이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이 거래량 터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군가의 의도적이지 않으면 이런 주가가 올라갈 수 없다. 응? 투기성 자금이 이렇게 몰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왜냐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속 가신다? 계속 가신다면은 뭐, 야, 전고점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볼 수도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빠져서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가요, 그죠?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진짜 사볼텐데입니다. 사볼텐데. 제가 프로그램을 쓰는 거 있죠? 이거 사짜 봅니다. 사짜 봐. 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경고 드릴 때, 그리고 단기 과열일 때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여기 라인에서 요거 터치했으니까 이제부터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용감하게 투기하시면 됩니다. 투기를 갖다가 뭐 제가 막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회사의 고유 가치가 있는데, 지금 몇년 동안, 5년 동안에 있었던 고유 가치를 갖다가 AI라는 하나만으로, 챗봇이라는 하나만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항상 명심하시고, 이런 투기 종목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분들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에 참여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점에 물려가지고 손절하시는 비용보다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시니까요.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라리스 그룹, 그 다음에 셀바스, 이번에 이 시세 나온 것들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